네, 안녕하세요. 이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예제팀 이번 레크 아피니언에서 이번 부품인 레크축을 저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도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레크축이 있고요. 그 다음 이 레크축의 모듈 값이랑 이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레크 기어의 상세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 레크축의 전체 길이가 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크축을 보시면 저런 식으로 중간에 보면 절단선이 있죠. 저건 왜냐면 이 레크축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들만은 다 배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제 절단선으로 표시해주고 전체 길이를 저런 식으로 기입을 하는데요. 혹시나 문제들면서 저 전체 길이가 안 나와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전체 길이를 직접 구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기어 상세도를 보시면 이 레크축도 마찬가지로 기어력이기 때문에 스퍼기어랑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야 거리가 이제 모듈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미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 높이까지 거리는 이제 모듈 곱하기 2.25이기 때문에 이 높이 값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4.5가 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현재 여기 보시는 이 T 값이 있죠. 이 T 값은 이제 원주율 곱하기 모듈입니다. 자, 원주율을 여러분 왜 곱하냐면 여러분 피니언과 레크축이 기어가 이런 식으로 맞물려서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그란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율을 이제 모듈이 곱해주는 건데요. 원주율은 여러분 3.14입니다. 그래서 저 T값은 이제 원주율 3.14 곱하기 모듈 값이 2이기 때문에 지수를 뽑아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6.28이 되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값 거리 있죠. 이 사이값 거리면 이제 T값 나누기 2이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지수를 뽑아보면 3.1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거리값이 여러분 이제 원주율이랑 똑같죠. 이건 여러분 이제 모듈이 2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모듈이 3일 경우에는 저 T값이 여러분 9.42가 되고요. 저 중간의 거리값은 나누기인 4.71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시험에서 여러분 모듈 3짜리는 거의 안 나오고 모듈 2짜리가 거의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저 전체 길이가 안 주어졌을 때 전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우선 T값이 여러분 3.14 곱하기 모듈 값이었죠. 그렇게 되면 6.28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뭘 곱하냐. 이수가 35개죠. 이수를 곱해줍니다. 그럼 곱하기 35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면 219.8이 나옵니다. 근데 전체 길이를 이제 저런 식으로 소수점 단위로 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 전체 길이를 220으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끝에 쪽에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좀 이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여유 공간을 줘야 됩니다. 이 중간에 거리값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3.14인데 굳이 3.14를 주실 필요 없고 정수가 떨어지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양쪽에 여유 공간을 이제 3.1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6.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226이 나온 거예요. 이것보다 조금 더 주셔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지만 저 전체 길이가 220은 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레크축 지름을 재실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름을 재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31이 나오죠. 이 레크축의 지름은 31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면도 재시든가 이런 식으로 딱 재보면 이제 34가 나오죠. 왜냐면 이 레크축 끝에 이런 식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재시면 이 레크축 지름 지수가 여러분 안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3D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레크축이죠. 근데 앞에서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요 끝에가 날아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를 재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제 요 폭값, 요 길이 값을 재야지 이 레크축의 완벽한 지름치수가 나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처음에 모델링 할 때는 이 30이라는 치수를 여러분 이제 그대로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돌출이랑 이제 교집합을 합쳐줄 때는 저 지름치수 34로 할 거예요. 자, 그럼 인벤터에서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직사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치수 뽑으신 다음에 전체 치수는 이제 226이었습니다. 그 다음 높이 값은 그대로 31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치를 마른 목걸로 반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선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구성선으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이쪽에 패턴에서 미러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요 두 개 선택해 주시고 이제 미러선 선택하신 다음에 중간선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하신 다음에 종료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미러가 됐겠죠. 그 다음 선으로 요 중간에 이렇게 딱 그려줄 건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요 딱 중간이죠. 중간에 딱 걸려버리면 치수 변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에나 조금 밑에 이런 데 있죠. 중간에 안 걸리게 구조축권 안 걸리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찍으신 다음 이렇게 선 남겨 그려줍니다. 구성선을 변경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치수 뽑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 뽑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 이런 식으로 뽑아줍니다. 그 다음 이 중간선 거리 치수 당연히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 각도값도 이제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치수는 뭐다? 아, 모듈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가 되고요. 그 다음 이 높이 값은 모듈 곱하기 2.2와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런 식으로 4.5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 중간 사이의 거리 값은 이제 T 나누기 2였죠. 그렇기 때문에 3
4.14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값똑같은 여러분 압력값인데 국가시험에서 압력값을 20으로 씁니다. 그럼 20도 여러분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어 이 모양이 나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끝에서 요까지 거리값을 입력합니다. 이거는 얼마를 해야 되냐? 현재 도면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거리값이요. 저게 9.38이 됩니다. 저 거리값 같은 경우 저희가 아까 여러분 3.13 이제 원주율 곱하기 이제 모듈값이었죠. 그런데 양쪽에 저희가 3.1씩 여유 공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3.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9.38이 나오기 때문에 9.38로 여러분 치수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돌출 단축 키인 E를 여러분 누르신 다음에 우선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은 다 잡아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방향 같은 경우에 대칭으로 하시고 이 거리값 여러분 지름값이 34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모형 트리에서 돌출을 누르신 다음에 스케치 공유해 줍니다. 와이어프레임 바꾸신 다음에 다시 돌출 단축 키인 E를 누르시고 요 중간에 프로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양쪽으로 하시고 거리는 전체 간통으로 하신 다음에 차지법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프로파일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하이버저 쓰신 분들인데 그러신 분들은 이 선으로 이 위쪽을 이런 식으로 다시 막아주시는가 아니면 이제 분할로 요 중간 양쪽을 전부 이런 식으로 분할해 보시면 이제 프로파일이 잘 잡힐 겁니다. 자, 그 다음 스케치 공룡 여러분 가시성 이런 식으로 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패턴으로 이제 모델링 하면 되는데 위쪽 패턴에 보시면 직사각형 패턴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피처는 저희가 방금 돌출한 이 기어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방향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찍으시면 이런 식으로 방향이 나오죠. 근데 이 방향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개수는 35개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이 거리값은 T값이 이제 여러분 6.28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수는 38보다 더하셔도 그렇게 큰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36을 하나 뭐 35를 하나 이렇게 뚫고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없죠. 그렇기 때문에 35 이상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방향2가 있죠. 이 아이콘을 다시 누르신 다음에 다시 무스를 찍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또 나가죠. 이거는 저희가 개수를 여러분 두 개만 하면 되고 요 거리값은 여러분 6.28 이렇게 똑같이 해줍니다. 자, 그 다음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레크 기어 이빨이 모델링이 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앞면에 스케치 하신 다음에요. 요 양쪽 끝은 날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사각형을 이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여러분 한 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건 치수를 안 넣으시고 요것보다만 크기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돌출 단축키 1을 누르신 다음에 이 두 개 다 선택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방향은 반대. 그 다음에 전체 관통하신 다음에 차지판 눌러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양쪽 끝이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 누름새에 맞닿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뚫려있죠. 여기 뚫려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레크 축이 구동이 되는 거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됩니다. 저 피니언 축이랑 이제 기어가 물려서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되는데 저 홈이 안 파져 있으면 여러분 저렇게 이제 누름새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 레크 축이 빠져버립니다. 여기서 딱 걸리죠. 이렇게 딴 다음에 더 이상 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 홈을 파줘야지 이 레그축이 이제 빠질 염려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되면서 여러분들이 이 폭을 잽니다. 이 폭이 여러분 29고요 그 다음에 높이 값은 이제 6mm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29겠죠. 자, 그럼 앞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눌러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에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값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 뽑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값 뽑아주시고요 이 높이값이 여러분 6mm 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 거리값은 얼마였다? 29였죠. 이쪽도 동일하게 치수를 여러분 누르신 다음에 이 치수를 그대로 땡겨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출 단축키 1을 누르신 다음에 프로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방향은 반대 반전해 주시고 이제 깊이는 전체 관통 그 다음에 차지판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 쪽에 뚫려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앞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을 한 개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일치 구속 조건 누르신 다음에요. 이 원이랑 요 밑에 원 아래쪽이랑 요 밑에 점 있죠. 이 점 이렇게 딱 맞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치수를 뽑으신 다음에 이 치수는 얼마다? 지름 치수인 34 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딱 맞는 원이 그러실 거예요.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돌출해도 되지만 혹시나 이렇게 뭐 조금 흔들리는 게 싫다 그러신 분들은 수직구속 조건으로 누르신 다음에 요 중간이랑 그 다음 밑에 점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딱 맞게 여러분들이 구속 조건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돌출 단축키를 누르신 다음에요. 이거를 전부 다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방향은 반대겠죠. 거리는 여러분 전체 간통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드디어 저희가 처음 쓰는 게 나옵니다. 출력에 보시면 맨 앞에 있는 게 합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차집합 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게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교차되는 면적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지워버리는 이제 그런 모델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처음 쓰죠. 자, 그 다음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레크축이 모델링이 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레크축 끝에 모서리 이름을 선택하신 다음에 못따기 누르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거리값은 1, 조립용 못따기 1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레크축 모델링은 전부 다 이제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예제 12번 레크와 피니언에서 레크축을 저희가 한번 모델링 해봤습니다. 레크와 피니언은 시험에서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되진 않지만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뭐 이 정도는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품 같은 여러분들이 굳이 연습을 하는데 투상 능력만 있으면 이제 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레크축을 한번 안 그려보시면 아예 못 그려요. 그래서 모델링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레크축은 꼭 한 번이라도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누르시고 저는 또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